저는 저 14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 갖고 오성중학교에 학교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도서량은 많은데 상당한 부분이 불량 도서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학교 교장한테 물어보니까 교장의 권한이 없답니다. 학생들이 좋은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불량한 책들만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이게 출판계도 종북 주사파 커넥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분야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특히 출판계가 그게 굉장히 세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이나 종북주사파 좌파활동하던 사람들이 활동비를 북한에서 직접 받지 않으면 어디서 활동비 대주는 데가 없었어요. 가끔 뭐 독일의 아데나우 재단 같은 데서 받거나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던 교회는 이제 전 세계 교회 조직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좌파 활동가들은 다 출판사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았어요. 뭐 책을 써서 인쇄로 받든지 뭐 다양한 형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출판계 쪽의 좌파 커넥션이 한 40년 가까이 된 이 좌파 커넥션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좌파 교육감이 들어가면 각 학교에 그 좌파 출판사가 낸 책들을 주로 도서관 서적으로 지정을 해서 쫙 팔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몇천 권씩 그냥 쉽게 팝니다. 왜 그 이를테면 조국이라는 자가 책 내면은 몇만 권 갑자기 나가잖아요. 예, 유시민이 책 내도 몇만 권 나가잖아요. 뭐 문재인이 책 내도 그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책을 내면 몇천 권 파는 게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게 그 자기들 좌파 종북 주사파 활동가를 직접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생각나서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도 쫙 뿌리고 그럽니다. 학교에 뿌리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좌파 커넥션의 먹이사슬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저항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교육부도 관련이 되지만 문체부가 관련이 많이 됩니다. 이게 출판 쪽은 출판 문화 쪽은 문체부가 관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 제기하신 문제는 교육청의 교육감이 좌파일 경우에는 그 좌파 교육감을 제압하면서 악서를 없애고 양서로 채워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교육부 쪽하고 문체부 쪽에다가 하여튼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그렇게 제가 그 환기는 시키겠습니다. 이 농촌에 와보니까요.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농촌도 알게 모르게 완전히 극좌파화 돼가지고 네. 체제와의 전쟁이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새농민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네. 발전됐던 것들이 뭐 각 이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네.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뭐 네. 그림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도 그거 같고 문화사업으로 밑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느끼면서 이것이 점점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연하게 깨어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의식화돼야지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예, 좌파들이 세포조직하듯이 농촌지역까지 다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 축은 뭐냐면 동장, 이장, 반장들이에요. 이거를 전부 저 자기들 좌파로 바꿨어요. 아무리 경상도라도 호남 사람이 10%는 있거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장, 동장, 반장을 다 바꿨어요. 그냥 바꾼 게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씩 받던 거 30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바꿨어요. 50% 이상 시켜준 거예요. 이게 시골에 일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30만 원 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5년 동안에 이걸 내내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농민조직의 출발은 일제시대 때 전농입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좌파 남로당 외곽조직이었어요. 해방 후에도 전농의 전통이 이어져서 전평으로 발전합니다. 전국농민평의회. 그 전평이 카톨릭 농민의 카논과 결합을 해서 농민운동의 주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는 농업 후계인 후계자 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이제 자유파 진영의 농민 조직이었다면 좌파 종북주사파들은 역사가 한 70~80년씩 되는 또는 100년 이상 되는 전농 전평 카논 쪽으로 해서 쫙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들은 대부분 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남 쪽을 잠식해 왔던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의 농촌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유파 진영의 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그 농민 후계자 모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뺏기면서 어영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농촌 지역에 자유파의 기본 진지들조차 다 해체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농협, 신협 같은 조직들이거든. 축협, 임협. 이게 전부 종북주사파들이 겉으로는 선거 치른다 그러면서 다 회장 내정해놓고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다 독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농협이다, 신협이다, 축협이다, 임협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돈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우리 자유파 농민들을 막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꼼짝 못하게 했거든요.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까지도 이 농촌의 현장으로 가면 그런 종북 주사파들이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바꿔야 되는데 우선 조합장은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선거를 어쨌든 형식적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교육감 선거할 때 저쪽은 전교조 한 명 내고 우리는 우파 여러 명 나가갖고 맨날 치잖아. 조합장 선거도 딱 그 모양이에요. 조합장 선거도 저쪽은 워낙 이 소수파니까 딱 한 명 내. 근데 우리 쪽은 만만하니까 내가 나가면 될 것 같으니까 두 명 세 명 나가갖고서 후보 단일화도 못하고 그래갖고서 저쪽에 갖다 바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합장 선거라든지 또는 통장 이장 반장은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장 선거하는데도 예, 그렇지 그냥 형식적 그거는 임명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시장 군수들이 우리 자유파 시장 군수들이 이제 다수가 됐으니까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데 그것도 임기가 있으니까 먼저 잘리면 또 시비 걸리거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빼앗겼던 진지들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당장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바뀐 게 언제인데 아직도 제가 시장하고 이장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행안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다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행안부. 그다음에 그 조합장 선거는 선거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신경 써야 돼요.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은 할 수 있거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교육부 문체부에 환기시키겠다고 했던 것과 똑같이 행안부에다가 좀 환기시키고 또 국민의힘에다가도 이 문제 제기를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가 안 되면 사실 선거 못 치러요.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 때 선거 조직이 되는 거고 이 그 모세혈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당에서 아직 여기까지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광훈 목사의 자유마을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다 촉구하고 국민의힘에다 촉구해도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자연 불황 마을이 3,600개거든요. 그러니까 3,600개의 자유마을을 아예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자유마을 조직을 보면 마을 하나당 농협 조직도 있고 새마을 조직도 있고 후계자 조직도 있고 다 있어요. 직능도 거기에 해운대 전우회 조직도 있고 ROTC 전우회 조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을 자체가 자유마을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그 아주 원대한 계획으로 3,600여 개의 자유마을을 건설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이제 3,600개 자유마을의 대부분의 자유마을들이 만들어졌어요. 다만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게 과연 주류적인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의 자유마을이 이 빼앗겼던 좌파들한테 빼앗겼던 마을 공동체를 되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자꾸 정광훈 목사 손절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마치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또 조직이 있잖아요. 마을 단위로 이거하고 자유마을이 경쟁하는 것처럼 되니까 경쟁하면 자유마을이 이기거든요. 국민의힘은 마을 단위로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그래서 이제 좀 국민의힘을 좀 야단도 치고 좀 일깨우기도 하고 또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이런 자유마을과 같은 훌륭한 우리 자유파의 마을 단위 조직들과 국민의힘을 총선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가 뭐 농업 문제만 잘 해결해서 죄송한데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뭐 교육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정권을 잡았을 때 지금 정부가 언론도 지금 뭐 장악도 못 하고 있죠. 최근에 조금 바뀌어가는 과정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수가 조금 더 보수다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쉬울 때만 이제 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은 보수 정권 잡았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모든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예. TV에서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 중요한 문제 제기하셨어요. 뭐냐면 농업 쪽에 계시니까 농업을 우선 사례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좌파하고 우리 자유파가 다른 점이 있어요. 종북주사파는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을 통해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겠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고 하는 혁명적 목표를 가지고 대들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기반이 되는 대중조직과 대중활동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높게 평가해줘요. 이 대중운동과 대중활동가들이 어쨌든 뭐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누가 하나 죽으면 그거 갖고서 또 막 크게 판을 벌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자체만 갖고서는 정치적인 소수파니까 절대 정권 못 잡는데 대중운동과 결합을 해서 정권을 잡는 것을 이제 여러 번 해온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죠.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판을 짠 게 아니거든요. 전문 시위꾼들 중심에 한 3, 40명의 대중활동가 그리고 이자들이 한 560개, 620개 가까이 되는 각종 그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시민단체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으로 판을 벌리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촛불 갖고 광화문을 장악하니까 뒤늦게 슬그머니 문재인이가 나와서 멍석 깔고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고 권력을 탈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대중운동에 대한 그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요 대중운동 출신가들 근데 전대협도 대중운동가잖아요. 전대협이라는 학생 조직도 대중조직이잖아요. 예, 전대협 출신 586이라는 게 다 그런 대중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활동가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6, 이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이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런 대중 조직과 혼연일체가 돼 있어.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먼저 대중 조직이 앞에 나가서 선도적인 투쟁을 하고 분위기 띄우고 판을 벌리면 그 다음에 슬그머니 이제 판이 좀 무르익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나와갖고서 자기들 걸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불어민주당은 딱 꼬리 끊고 요 대중활동했던 몇 사람만 책임지고 감옥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유파는 박정희 정부 때는 사실 대중운동적 성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유활동의 경험이 젊을 때 있어가지고 대중운동적 감수성과 마인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유파의 거의 유일한 대중운동이었다고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예외로 하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까지는 대중운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직접 지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외곽 조직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그냥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자기들이 잘해서 권력 잡은 줄 알고 이른바 그 광화문 국민혁명 100만 명 넘는 이 완전 화라선처럼 들끓어오는 대중의 자유파 대중의 이 열정을 이 그 국민의힘의 자산으로 어떻게 수렴할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광화문 세력 손절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정말 겁대가리 없이. 저게 종북 주사파들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촛불 세력 손절하자 그랬으면 그날로 당 없어져요. 그날로 당 없어져요. 왜? 촛불 세력이 당의 골간이니까, 기관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점에서 정당의 성격이 좀 달라요. 정당은 크게 두 종류의 정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을 꿈꾸는 전위정당, 투쟁정당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만 생각하는 대중정당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대중정당이에요. 근데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대중정당이라 대중운동은 전혀 모르는 대중정당이에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위적 성격이 있는 정당이에요. 투쟁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당이라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제1야당 할 때 국회의원이 89명밖에 안 됐는데도 이 89명 국회의원 가지고서 전국을 막 휘저었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아무리 패배해도 100석 넘잖아. 개헌 저지 의석을 갖고 있으면 못할 거 없거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 점에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제가 내년 총선에는 이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걸. 예컨대 진짜 자유파의 정체성이 중요하면 광화문 태극기 세력 중에 한두 명을 공천을 해야 돼. 비례대표로. 아, 그 사람들 투쟁하느라고 지역구 관리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지역구 주고 살아 돌아와라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혹은 날 투쟁하고 맨날 저 고소장을 자기가 작성하면은 고소인 조사를 하러 경찰에 가야 돼. 얘가 좌파를 고소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고소인 조사를 하러 제일 먼저 검찰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상종이라고 있어요. 자유대한한국당. 저 좌파로부터 고소고발을 수백 건 당하고 자기가 또 좌파들을 수백 번 고소고발을 해. 그러면 이 친구는 아침에 경찰 갔다가 저녁에 검찰 갔다가 지 사건 때문에 조사받고 지가 고발한 사건 때문에 또 조사받고 그러면서 1년 내내 투쟁을 하거든. 그런 사람한테 어디 저 지역구 가서 뭐 해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중활동가들은 지역구 관리할 틈도 없는 대중활동가들이 있어요. 우리 자유파 진영에도 있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대거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을 해야 진짜 대중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내년 공천에서 지금 이런 문제의식들이 잘 구현되도록 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겠습니다. 예. 그 전위 조직과 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조직 자체도 자유우파의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 박사님이 정치 스쿨을 하나 좀 조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당에도 끊임없이 이게 새로운 인물을 충원하고 리크루트하고 그다음에 정치 교육을 계속하고 또 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당직이라든지 또는 군의원 시의원 같은 그런 지방의회 경험을 해서 이게 커져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이고 정치대학이고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 조금 작동이 되는 듯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활동 중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 경우에는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지원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주는 정당 지원금이 예컨대 100억이 나가면 중앙당에다가는 66억만 주고 33억은 여의도 연구원 계좌로 바로 넣어줘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 개발하고 좋은 젊은 청년 지도자 리크루터라는 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썼다는 것을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돈은 그렇게 받는데 실제로는 김무성이 때부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김무성 똘마니들을 전부 다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을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다 취직을 시켜가지고 이게 연봉 1억 가까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김무성 캠프에 일하게 만들면서 월급은 여의도 연구원 형식으로 월급을 받게 그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김무성이가 대표로 하니까 대표로 있으니까 여의도 연구원 인사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무성이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땐 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근데 김무성이 때 이걸 막 해놓으니까 그 다음 대표들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면 바깥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답답한 심정들을 많은 분들이 토로하세요. 솔직히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고성호 TV 정치학교 만들어가지고 희망자들 뭐 일기에 뭐 50명이고 100명이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들려보내고 싶어요. 또 국회의원이나 뭐나 저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필수 코스로 제가 좀 가르치고 싶어요. 예, 예, 돈 안 받고 가르치고 싶어. 예. 지금 당장은 눈앞에 그 닥친 선거나 이게 현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내년 총선 불과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총선 끝나면 2024년 4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2년 후에 지방선거야. 그 1년 후에 또 대선이야. 선거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가 2025년이야. 그래서 2025년은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2024년 총선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선거 그리고 바로 대선으로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빡빡한 정치 일정들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 문제는 사실 중장기적인 과제잖아요. 우리 아미고 회원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성고TV의 중장기 과제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소화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과연 그 전광훈 목사님이 나와서 자유마을을 조직을 하면서 네. 또 어떠한 당 있잖아요. 예, 예. 고영주 박사님도 또 당이 있고 네. 그거를 국민의힘으로 예. 꼭 가야만 되는가 알겠습니다. 하는 그 예. 문제가 예. 그 문제 다들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우선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은 지금 선거법이 내년 선거 전에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전처럼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도 그거 플러스 뭐 이 비례대표 계산법이 아주 괴상해가지고 정의당한테 제일 유리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도 비례를 별로 못 갖고 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저 죽 서서 저 개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선거법은.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도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지만 비례대표는 원유철 대표 염동열 총장 체제에서 1등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19석을 했잖아요. 내년 총선도 비례 후보만 내는 비례 정당이 불가피해졌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예전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처럼 국민의힘, 국민의 해갖고서 위성정당을 낼 거냐.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너네는 지역만 열심히 해라. 비례는 우리가 할게.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연대에 합의만 되면 우리가 3년 전에도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하면서 선거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자유통일당. 이러고 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혼란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자유민주당이 있어요.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은 이미 내년 총선 출마자를 모집을 하면서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 공약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후보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그 공약은 자유파의 핵심 가치를 정리한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거 안 받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당이 제기한 그 정치연합입니다. 이건 정치연합, 정책연합 이걸 국민의힘이 받으면 그러면 자유민주당은 후보 안 낸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미고 회원들하고 계산해서 모임하고 있는 중에 이 지역 국회의원이죠. 박덕흠 의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네. 또 지역 다니시느라고 뭐 얼굴이 새콤하게 타셨네. 아, 지역이 넓죠? 네 개 군인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축제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하다 보니까 예. 다 쫓아다녀야 돼서 예. 이제 어제 주말에 이제 영동의 저 포도 축제 끝났고 영동 포도 유명하죠. 지금 이제 고추 축제가 또 시작이 되고 계산해. 예.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지용제가 있습니다. 옥천에. 아, 예. 예. 거기가 끝나면 또 보은에는 대추 축제가 또 있고 아하, 예. 축제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예. 거기 또 이제 쫓아다녀야 돼서 예. 또 지역민한테 또 알리고 또 네.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또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박덕흠 의원을 우리 고성우TV 시청자들께 두 가지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충청도가 이게 중원이라 그래가지고 총선 때 늘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렇게 좀 중심을 잡는 곳이고 그래서 중원에서 이겨야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는 늘 우리 박덕흠 의원이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그 점에서 우리 박덕흠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파 진영에 주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우리가 박덕흠 의원을 생각할 때 이게 그 충북 영동, 옥천, 보은 그리고 괴산이니까 수도권에서는 놀러 갈 때나 자꾸 생각하는 잘 모르는 지역일 수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의 최남단에 있으면서 아주 넓은 지역을 딱 버텨주고 있다. 그 점을 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했든 이제 우리 고성국 TV 고 박사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우파를 위해서 지켜주고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또 이렇게 또 회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니까 더 든든한 것 같고 특히 또 상주에서 또 오셨는데 보니까 네. 우리 이미자 의원이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상주는 괴산, 보은, 영동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습니다. 이 상주를. 예. 예, 그래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기운이 좀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번 총선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박덕흠 의원이 좌파들 공격받아 갖고서 한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이 김남국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예? 끝까지 버티잖아. 방탄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박덕흠 의원이 좌파들이 이제 공격을 하자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먼저 자진 탈당을 해서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의 방탄 없이 다 명예 회복을 했어요. 모든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지고 나서 당에 당당히 다시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웬만하면 당의 외피를 쓰고 싶고 당에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당이 또 해주는 게 있거든. 그 결단을 대단한 결단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받았는데 가족들 회사가 압수수색을 몇 번 당했지만 그래도 네. 한 번도 가족들이나 저나 소환돼서 조사도 한 번 안 받고 1년 한 10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았었습니다만은 네. 혐의가 하나도 없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봐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제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다시 우리 당에 들어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또 믿음을 갖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특히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꼭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주위 분들이 또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제가 예.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자진 탈당했을 때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박덕흠 의원이 무너지면 충청북도 전체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서 그랬는데 한 몇 달 후에 모든 혐의가 다 깔끔하게 해소되고 당당하게 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고성국TV에서 그 소식을 알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우리 박덕흠 의원 같은 사람이 바로 자유파의 당당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내년 총선이 오늘 우리 아미가 회원들도 여러분들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네. 쉽진 않다 네. 이런 걱정들을 늘 벌써부터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우리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중원에서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충청도 민심이 북상을 해서 수도권 민심을 다시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충청도가 그만큼 중요한 전략 요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충청도 바람이 불면요 수도권이 선거가 편해집니다. 충청도 분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고향을 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청도가 홀대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충청도 사람들은 또 금방 또 뒤돌아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서 우선 저는 당 대표님과 또 원내 지도부들한테도 예. 충청도 민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가 호남 더불어민주당 호남 얘기할 때 호남에 사는 호남인들도 중요하지만 재경 수도권 2,500만 예. 그렇죠. 수도권 인구 중에
호남이 고향인 재경 호남인들의 결속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청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천 같은 데는 지역구가 13개인데요. 충청 호남인보다 재인 호남인보다 재인 충청인이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충청 향후회가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인천 선거는 충청 민심을 잡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충청인들의 민심 향배가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의원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제가 이제 여러 조사를 보니까 그 충청남도는 조금 그래도 우리한테 많이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예, 조사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번 수재와 그 이후 또 김영한 지사의 여러 가지 발언이 자꾸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면서 충청북도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들려서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 홍수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충청북도가 상당히 네. 조금 민심 위반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청주권이 제일 좀 심한 것 같고 네. 저희들 지역하고 이제 우리 군 단위 시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좀 드러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든 이제 청주시에서 저희는 이석수를 확보를 해야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청주가 내석이고 그외 지역이 내석이기 때문에 청주에서 최소 두석은 차지를 해야만 우리 충청권에서 저희들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김영환 지사도 이제 명예 회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들이 뽑아놨으니까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방어를 해주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또 그 소환 주민 소환제를 하면 안 된다. 정쟁을 네. 하면 안 된다 해갖고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반회를 해서 우리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 반회를 좀 하고 또 저희들에서 노력을 해서 힘을 합쳐서 예. 결국은 이제 하나가 돼서 같이 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다행히 그 지금 민심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네, 저희들이 다 알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면 문제지만 예. 알면 지금부터 8개월 동안 예.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저 박덕흠 의원이나 또 충북에 아주 저 이 맹장들이 많아요. 그 제천단양의 엄태영 그리고 저 충주의 이종배, 예, 이런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역시 좌장은 우리 박덕흠 의원이세요. 아, 좌장이라기보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충북에서 꼭 이번에는 압승을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제가 봤을 땐 선거 전에 공천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네. 사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공천 민심을 잘 살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충청도가 예, 앞장서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성국 TV 네. 시청자들께 마무리 짧게 네. 인사 한 말씀해 주시고 네네. 끝내겠습니다.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믿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특히 우리 고성국 T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더욱 힘이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